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넷째 주 논문 각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울림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발표한 상하이 울림지수는 그 전주 대비 0.42포인트 하락한 2062.1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0.42포인트 하락은 사실상 변동이 없다고 볼수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변동이 큽니다. 유럽과 미국, 즉 빅4, 그리고 남미는 하락했고 나머지는 다 상승했습니다. 빅4를 하나씩 살펴보면 유럽은 20피트가 204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로 90포인트 하락했고 지중해는 2369포인트에서 2313포인트, 즉 5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 서부는 40피트가 4730포인트에서 4726포인트로 4포인트 하락했고, 미국 동부는 5554포인트에서 4969포인트로 무려 58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 서부는 4포인트 하락이다 보니까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미국 동부는 585포인트 하락이니까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서부의 경우는 미국 동부 파업을 우려하여 미국 동부로 보내야 할 컨테이너를 미국 서부로 먼저 보내놓은 것이 많아서 미국 서부의 철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대기 시간이 올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임 변동이 없는 것이고, 미국 동부는 그와 반대로 미국 서부로 컨테이너를 많이 보내둔 상황이라 미국 동부의 수요가 정상화되지 않아 운임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10월 말은 물론이고 11월 초중순까지 선복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화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화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굳이 중국 화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선사들이 선박 공급을 줄이고 있고 그 때문에 수요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위적인 공급 축소는 실물이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11월 초가 되면 선복이 모자라는 상황이 일시적인 것인지 계속될 것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했던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은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임금 인상이 타결되면서 항만 자동화 이슈는 계속 협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1월 15일까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형식으로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예전에 읽었던 더 박스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이 책은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에 해운에 도입된 컨테이너가 그 이후 4~50년간 해운 산업을, 물론 세계 경제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켰는지를 서술했습니다. 이 컨테이너의 등장이 5~60년대에 당시의 해운 자동화였습니다. 배에 화물을 싣고 내리려면 반드시 인력이 필요했는데, 컨테이너는 크레인으로 싣고 내림으로 인력이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선박 안에서 화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는가 하는 경험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당시 컨테이너 도입 초기에도 하역 작업 시간은 6분의 1로 줄고 노동력은 3분의 1만 필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해운사는 엄청난 수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항만 노조는 파업을 했습니다. 인력을 줄이지 말라는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파업이 어떻게 타결되었냐 하면, 컨테이너는 도입하되 노동자의 소득은 보장한다는 내용을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즉, 해운사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줄지 않는 것으로 그 엄청난 수익 중 일부만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노조는 컨테이너화가 해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너무 낮게 평가했고, 노조 조합원들이 받아야 할 보상도 너무 적게 요구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용자, 즉 회원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챙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파업의 일시 중단을 보면서 컨테이너가 도입되던 시절과 거의 같은 일이 미국 동부 항만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이해관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멀리 있는 것에는 둔감합니다. 즉 임금 인상 문제에는 파업의 열기가 높지만 5년, 10년 뒤의 고용 불안에는 그렇게 높은 열기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6년간 임금이 62%나 오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연봉 1억을 받는데 매년 1000만 원씩 6년간 연봉이 오르게 되면 다른 이슈가 중요하게 생각될까요? 자동화를 적당한 선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트로이 목마가 되어 머지않아 무인 항만이 미국 동부 항만에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